입시덕 후! 주제 추천은 하고 꺼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우리는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못지않은 큰 고민에 빠집니다. 남녀공학에 갈 것이냐 여고남고에 갈 것이냐로 말이죠. 하지만 남녀공학에는 한 가지 무서운 소문이 있습니다. 바로 남녀공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여고남고보다 공부를 못한다는 거죠. 이 무서운 소문은 뉴스에까지 등장하면서 학생들의 학교 선택을 골치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문은 정말로 사실일까요? 혹시 우리가 남녀공학에 다니는 게 꼴보기 싫은 누군가의 거짓말이 아닐까요? 제가 또 궁금한 거 못 참는 성격이라 그동안의 자료를 쭉 찾아봤습니다. 남녀공학은 정말 공부를 못할까? 남녀공학과 여고남고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려면 모든 고등학생들이 공통으로 보는 시험 결과를 가져와야겠죠. 먼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이 봐야 하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분석해봤습니다. 물론 연구를 제가 한 건 아니에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4년에 발표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고마워요 평가원.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이 연구를 보면 2011년까지는 여고남고보다 오히려 남녀공학의 우수학력자 비율이 많고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적었던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2012년부터 남녀공학의 우수학력자 비율이 폭삭 줄고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녀공학은 3개 학교 중 가장 낮은 우수학력자 비율과 가장 높은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이 자료로 남녀공학이 진짜 여고남고보다 공부를 못한다고 킹리적 가심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 결과는 단 4년간의 결과일 뿐이란 걸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조금 더 변별력이 있는 시험 결과를 봅시다. 이왕이면 모든 학생이 보는 오래된 시험이면 더 좋겠죠? 수능 결과를 살펴봅시다. 10년간의 수능 점수 데이터. 2009년 평가원은 수능 결과를 발표하며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남녀공학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평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이죠. 또 조선일보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남녀공학의 언수에 합산 평균 점수는 남고 평균보다 13.9점, 여고 평균보다 12점이 낮았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 이때도 딱히 큰 변화는 없네요. 항상 남녀공학이 여고와 남고보다 낮은 성적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기사도 많이 났었죠. 2012년도 이런 현상은 계속됐습니다. 평가원의 분석 자료 를 보면 그 차이가 더 극명히 드러나는데요. 언어, 수리, 외국어 표준 점수를 보면 어라? 남녀공학 점수가 왜 안 보이지? 아하! 이 아래에 있네요. 여성동아에서 분석한 자료도 있었는데요. 2012년 수능 언수의 평균 2등급 이내에 학생이 많은 서울 지역 상위 10개 일반고 중 남녀공학은 두 곳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13년에도 여전히 남녀공학이 여고 남고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한국교육종단연구에 의하면 여고에 다니는 여학생과 남녀공학에 다니는 여학생의 수능 점수 차이가 남고에 다니는 남학생과 남녀공학에 다니는 남학생의 차이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2014년부터 2018년 그 이후엔 똑같습니다. 남녀공학이 계속 남고와 여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일관되기도 힘든데 그 어려운 걸 남녀공학이 해냈네요.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알 수 없을 땐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물어봅시다. 남녀공학이 여고남고보다 낮은 점수를 받는 이유가 뭔가요? 전문가 피셜. 처음에 말했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분석한 논문에는 흥미로운 결과가 몇 개 있었습니다. 하나, 학교에 노력이 부족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기자 연구원 및 8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가지고 고등학교 향상도를 계산했습니다. 울릉도도 아니고 향상도가 뭐냐고요? 고등학교 향상도란 학교가 학생의 성적 상승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이런 식을 써서 구한다는데요. 향상도가 클수록 학교가 기여한 정도가 크다는 뜻이죠. 여기서 남녀공학은 국어, 영어, 수학 모든 과목에서 가장 낮은 향상도를 보여줬습니다. 남녀공학이 학생에게 주는 학교 차원의 기여가 적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둘, 남녀공학 학생들의 자습 시간이 적다. 남녀공학의 낮은 점수는 적은 자습 시간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고3 학생의 자습 시간이 길수록 수능 성적이 더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내놓은 한국교육종단 연구를 보면 남녀공학에 다니는 여 남학생은 여고 남고생에 비해 자습 시간이 주당 1시간 정도 적다는 걸 알 수 있죠. 자습 시간이 길어야 수능 성적이 잘 나오 오는데 남녀공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여고남고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자습을 덜 했으니 결과가 어떨지는 감이 오지 않나요? 셋! 남녀공학 학생들의 여가시간 활용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고남고와 자습시간이 비슷한 남녀공학 학생들의 성적 또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이유를 남녀공학 학생들의 한 가지 공통점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여고남고보다 긴 채팅과 메신저 시간이죠. 앞선 연구에서 전문가들은 채팅과 메신저 시간이 긴 학생은 수능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떨어진다는 결과를 얻었는데요. 더 연구를 해보 남녀공학에 다니는 남학생은 남고에 다니는 남학생보다 채팅 메신저를 하는 시간이 약 1시간 더 길었습니다. 남녀공학에 다니는 여학생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남녀공학 학생들이 수능 점수가 낮은 이유는 컴퓨터 채팅과 메신저에 몰두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후! 지금까지 여러 연구를 훑어봤습니다. 한국 사회 통념상 학생이 공부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는 수능 같은 시험의 점수로 평가되곤 합니다. 제가 참고한 대부분의 논문들도 시험 성적이 곧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척도가 된다는 전제를 의심하지 않죠.
않죠. 그래서 지금의 기준으로는 남녀공학이 공부를 못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단순히 시험 성적으로 평가하는 게 맞는 걸까요? 또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남녀공학이 여고나 남고에 비해 평가 절하된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 현상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구독하시고 다음 연구로 만나요, 여러분. 빠이!